네, 안녕하세요. 두 줄짜리 제목으로 시간표 표를 만드는 분을 고민스럽게 만들어 드린 하용우입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투자했었던 회사 대표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습니다. 다만 CTO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밤에 오는 전화는 받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임시로 CTO로 뛸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네, 친분 있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는 참, 네. 저희가 이번에 B2C 제품에 출시하는데, 개인화 AI가 꼭 필요합니다. 어우, 개인화 AI 좋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까지 몇달 남았죠? 2주요. 그래서, 네. 되게 볼게요. 일단 개발팀이랑 미팅합시다. 네. 오랜만에 오는 전화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이런 환란을 겪고 살아가는 저는 네, 하용호라고 하고요. 네, 용이랑 호랑이를 기억해 주시면 제 이름을 기억하기 좀더 편합니다. 그나저나 원래 강의를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 세션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자리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이제 지난 행사를 봤더니 이제 뭐한 30명, 40명 올망졸망 귀엽게 다들 모여 있는 그런 기념사진만 봐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왔다가 네, 굉장히 웅장한 네, 자리를 보니까 네, 굉장히 떨리네요. 근데 오랜만에 또 단상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원래 이제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뭐 꿀을 빠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이제 참 대기업 좋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여서 네, 넘버웍스라는 머신 회사를 창업을 하고 엑싯을 하였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카카오에 이사로 합류를 해서 네, 비즈니스 쪽 데이터를 열심히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 중에는 그 카톡 두 번째 탭에 보면은 그 톡비즈보드 광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한 몇천억 벌고 있는 네, 그거의 알고리즘을 네,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뭐 어쨌든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로 나와서 이제 XYZ 벤처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해서 이제 뭐 여러 스타트업들의 이제 뭐 전략이랑 데이터 쪽 부분에서 이제 투자랑 컨설팅 쪽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략과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서 네, 데이터 오븐이라는 이름으로 피보팅해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네, RA 것들을 하고 삽니다. 뭐 투자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회사들의 자문도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회사의 네, C레벨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데이블이 최근에 엑싯을 하면서 네, 두 번째 엑싯을 또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네, 뭐이 수없이 많은 로고들 사이에서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여러 저는 이제 실무 작업자로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무 작업자로서 많은 회사들과 떼굴떼굴 일하면서 겪게 되면서 느끼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어떤 대표님한테 들었었어요. 이제 요 대표님은 글로벌 사스를 만드시는 대표님이었고 메인 타겟은 이제 LA랑 뉴욕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소식을 참 많이 들으십니다. 이제 그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가 이제 최근에 자기가 들었던 미국 회사들 중에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있었다. 그 회사는 투자를 받는데 딱 가서 처음에 한 얘기가 저희는 개발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지 않나? 근데 하지만 저희는 훌륭한 외주 회사를 가지고 있고 외주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인가? 뭐 약간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매우 경험이 많은 좋은 디시전 메이커들입니다라고 해서 요걸 네, 세일즈 포인트로 해서 이제 아주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었을 때는 아니 외주 회사랑 좋은 관계가 자랑이라니라고 이제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훌륭한 디시전 메이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개발팀이 없다고 그래도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0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해야 될게 너무 많았죠. 그죠? 이제 작업해야 되는 양이 좀 빨간색 그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열심히 빠르게 잘할 수 있는 크고 훌륭한 개발팀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수없이 많은 빌딩 블럭이 나왔어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런데 뭐 AWS, GCP, MS, Azure 같은 애들이 단지 이제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개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세트로 가져다 쓰면 되는 향상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AWS 같은 경우는 부품을 거의 200개를 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만 조립을 해도 제품이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0에서 80까지의 제품들은 가져다 쓰는 거예요. 0에서 80까지는 얘네들을 가져다 쓰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거대한 뭐 글로벌을 서비스할 수 있는 IoT 서비스인데
AWS 부품들을 가져다 이제 뚝뚝뚝 조립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빌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련하게 빠르게 엮어내는 게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스타트업은 약간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80%는 어차피 AWS GCP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만들어주니까 그 위에 이제 요 만들어진 부품들이 고객과 닿게 하는 저 신 레이어를 어떻게 잘 디자인하는가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작업하는 양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러니까 근간은 다들 클라우드를 쓰고 비슷한 기술력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 신 레이어를 잘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겠죠. 근데 사실 이건 개발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뭐 마케팅이라든가 HR이라든가 우리 얼마나 수없이 많은 SaaS 제품들을 쓰고 있고 그 SaaS 제품들에는 그걸 만든 회사들의 프랙티스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 속도전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들을 잘 엮어내는 저 신 레이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는 말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게 할 건가라는 조 결정들을 잘 해나가는 게 핵심 역량이 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디시전 메이커들입니다 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였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디시전 메이커,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긴 했는데 도대체 좋은 판단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뭐 좋은 판단은 좋은 사람이 해주겠죠.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사이트와 경험을 갖춘 사람이겠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 뽑으라고 저희가 이제 투자금을 주고 받는 거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투자금을 줬는데 문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 아니죠. 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돈은 사실 일단 이미 다들 많습니다. 사실 뭐 숫자가 미묘하게 아까 전에 네,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랑 다른데 저는 신문을 보고 했는데 네,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규모가 좀 대략 느낌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를 한 사람이 느낌이 중요하다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뭐 하여간 15배 정도 뛰었어요. 제가 창업을 했었던 때가 이제 첫 창업이 2015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시리즈 A 투자 10억 받았으면 와 잘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리즈 A 투자에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받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 굉장히 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돈은 희소한 자원이 아니게 되긴 했어요. 물론 뭐 이제 겨울도 오고 제 나스닥도 꼬라박고 있고 나스닥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도 이제 다음 라운드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다만 또 여러 가지 다른 통계들을 보면은 천억 원 이하의 투자는 오히려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천억 이하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메가딜이 아닌 사이즈에서는 여전히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 이상 하는 팀은 사실 투자 어차피 골라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에게는 돈이 그렇게 희소한 자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은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좋은 사람을 못 뽑는 건 사실은 그냥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 뭐 맨날 이렇게 신문에 이제 뭐 멋있게 떠들어대는 게 디지털 트랜스폼이죠. 디지털 트랜스폼을 뭐 멋있게 하면 디지털 트랜스폼이지만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타이어 회사도 라면 회사도 IT 하겠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자도 뽑고 PO도 뽑고 그러죠. 개발자 PO를 스타트업이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새 막 다들 부캐 이렇게 부캐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꿈은 퇴사고 그죠? 대퇴사 시대예요. 그래서 좀 일 잘하고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캐를 운영을 하고 심지어 부캐만으로 운영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로망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를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퇴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고용이라는 관계에 놓이지 않겠다라는 건 거죠. 쓸 수 있는 풀타임 인력은 점차 없어져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괜찮은 사람은 경쟁자가 채워가고 풀타임 인재는 점점 사라지는 게 지금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투자 시점에서 보면 회사 스테이지상 필요한 경험과 인재 수준은 점차 올라가는데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 네, 그냥 완만하게 그려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는 네, 참 굉장히 험난하죠. 채용이 제일 어렵죠. 짬짬이 채용이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바로 저기에서 저 이런 탤런트 공백으로 회사가 정체되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저 탤런트 공백으로 회사가 정체되는 시기 늘 발생하죠. 모든 회사가 겪죠. 저 시기를 안 겪어본 회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사진 찍으시는 분이 많아서 잠시 포토타임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네. 근데 우리는 왜 저 공백을 무시하나? 네. 저 공백 동안 베스트 탤런트가 없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죠. 저 공백이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사실 연 단위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저게 초기에만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 비즈니스의 성장을 회사 구성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사실은 성장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저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안타까움의 원인은 결국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저 일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이 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울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뽑을 수 없을 때도 이 구조적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은 판단은 아까 전에 이제 인사이트와 경험의 결합이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죠? 인사이트 뭐 사고력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회사의 대표님과 코파운더들은 충분히 훌륭한 사고력을 가진 뭐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창업팀의 멤버들은 훌륭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뭐 이제 상대적으로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일에 필요한 그 모든 면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 경험이 모자라면 회사는 문제의 경중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제가 창업을 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이 회사가 겪는 두 가지 문제를 그래도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반복되어 온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회사가 반복해서 겪어온 루틴한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회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푸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채용, 조직 운영, 개발 프로세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기술은 뭘까, 이런 것들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지구에서 처음 푸는 문제는 어떻게 로켓을 재사용할까, 이런 게 이제 문제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게 구분이 안 되나 싶지만 처음 창업을 하면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이 처음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연애가 이렇게 힘든 게 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연애라는 게 원래 힘든 건지 그 두 개가 사실 잘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다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그거는 원래 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그거는 진짜 걔가 이상한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푸는 문제이다 또는 아 그거는 역사상 반복되어 온 문제다를 언니 오빠 형님들이 이렇게 잘 나눠주죠. 근데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었을 때는 이런 거를 나눠주지 않아요. 나에게는 다 문제죠. 근데 이제 앞에 문제 역사상 반복되어 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이 있는 문제고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빨리 풀면 더 좋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빨리 풀어서 우리가 이제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를 해서 우리 회사의 본질이 문제에다가 다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 되지 않는 게 탤런트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인 건 거죠. 그러면 지금 경험이 없어서 이 문제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레퍼런스의 내부 공급이 안 된다면 이 레퍼런스의 외부 공급을 우리가 해준다면 우리가 이 문제의 구분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네, 경험의 외부 공급, 네,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PT 받으시죠, 그죠? 네, PT 받으면 이제 옆에서 이제 PT 쌤이 한 번 더 이렇게 한 개 더 이제 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서 막 뭐라고 해주시는데 그 쌤의 덕택에 우리는 더 많은 양을 들 수 있고 더 여러 횟수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쌤은 옆에서 뭐라고 말만 해주시는 거긴 한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경험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문제의 타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퍼런스를 공급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해줘요. 물론 그렇다고 코치가 24시간 저희 옆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은 여전히 스타트업들 멤버들이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 코치를 어떻게 공급을 할 건가? 근데 문제가 있어. 아 그래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좋지. 문제는 이 코치를 스타트업 대표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젊고 때문에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는 그나마 어떤 인맥이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360도의 다각면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면 한 60쯤 되어 계시겠죠. 창업을 안 하시겠죠. 60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VC가 가지는 장점이 있죠. VC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자산을 쌓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떤 사람들이 각 분야에 코치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걸 충분히 레버리징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VC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VC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져오면서 스스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네, 훌륭한 현업자들을 파트타임으로 공유를 해서 고용을 해서 아니,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안 되나요? 풀타임 고용이 되면 진작에 했겠죠. 네, 훌륭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박되는 걸 싫어하고 다들 요즘 고용을 퇴사하는 추세라 네, 파트타임으로 고용만 해도 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현업자를 네,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네, 봐주도록 네,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네, 저희 스타트업들이 네, 안정적인 경험 공급 파이프라인을 경험하게 한다. 네, 그래서 어떤 이것이 이 연애의 문제가 무엇인가, 연애가 문제인가, 이 사람이 문제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네, 그것이 VC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의 당사자는 사실 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맨파워 갭을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서 메워주신다면 항상 존재하는 저 영역을 외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신다면 훨씬 더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 활동을 2년간 해오고 있고요. 창업자들은 다들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 소회에서 보면은 이 경험의 아웃소싱은 그래도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었었고 아 이게 되게 셀프화 같은 역할이었고 또 제가 말한다고 제 말대로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제 말대로 안 하는데 그 제 삶에 대한이 더 좋았던 적이 거의 100%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제 이야기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었고 그걸 통해서 항상 더 나은 판단, 더 나은 디시전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TO가 나갔던 스타트업은 네, 그 CTO가 결국 개발자들 데리고 다 나갔었는데 어쨌든 결국 두 명만 남았던 개발팀은 지금 15명짜리 튼튼한 팀으로 거듭났고요. 2주 뒤에 개인화가 필요했었던 스타트업은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첫 출시 제품에 개인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네, 이야기네요. 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VC, 뭐 이미 너무 좋은 역할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캐피탈리스트를 넘어서서 디시전 액셀러레이터로 외부 공급에 충분한 공급자로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저 같은 그리고 이런 창업팀들은 네, 정말로 큰 힘을 얻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